자, 1대 함수입니다. 우리 쌤 믿어야 돼. 1대 함수가 뭐냐면, 1대 함수가 뭐냐면요. 아까 우리 사랑의 작정 했잖아, 맞지? 예. 맞나? 네. 사랑의 작정인데, 정말 좋은 형태로 되는 케이스 있죠? 서로 안 겹치게 사사삭 다 피해나가는 거. 맞죠? 네. 그게 1대 함수예요. 그러면, 자, 내가 말로 했다. 말 그대로 봐. 1대 1이란 말이잖아. 1대 2가 아니란 말이잖아, 맞지? 여자 한 명이 남자 두 명 찍으면 그건 1대 1이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아 1대 함수라는 말은 잘 들어.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학교 지금 수능 모의고사 문제에서 또는 이제 모의고사 대비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원소 X1, X2에 대하여 X1과 X2가 다르면 X1과 X2가 다를 때 이렇게 나오거든, 문제 자체가. 그러면 아 그게 뭐구나. 1대 함수로 해서 아 얘가 1대 함수일 때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나중에는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경우의 수 파트, 이 뒤에 배우는 경우의 수 파트에도 또 이게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함수 파트는 앞으로 주겠어 중요한 내용이고, 일단 1대 함수라는 말은요, 정의역에서 한 명 쌓았을 때 맞은 y가 다른 애한테도 안 맞는다는 말이야. 내가 1번 쌓았으면 2번은 절대 1번을 쏘지 않아요. 알겠나? 2번이 5번한테 쌓았으면 3번은 1하고 5는 절대 건들지 않고 다른 데 사사표 날린다 이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런 게 1대 함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런 게 1대 함수입니다. 그러면, 쌤, 1대 대응은 뭔데요? 1대 대응은요, 요게 되면, 잘 봐. 1대1 함수는요, X에 1, 2, 3이 있어요. Y에 1, 2, 3, 4가 있어요. 됐나? 자, 그러면, 1대1 함수라는 거는, 내가 얘를 찍으면 얘는 얘를 찍고 얘는 얘를 찍었어. 아 그래서 얘는 폭탄. 어차피 1대1 함수예요. 지금 1대1로 다 대응됐잖아. 맞나? 근데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이거야. X가 이렇게 1, 2, 3 있어요. Y는 1, 2, 3이야. 무슨 말이냐, 다 짝짓기가 끝나야 돼. 하여튼 그게 끝나야 돼요. 짝대기 됐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나? 뭐 이러잖아? 뭐 이런 거 있죠? 이해돼요? 왜? 자 이렇게 됐죠? 이걸 보고 뭐를 물어본다? 1대1 1대1 대응이란 거. 알겠나? 그러면 조금 더 다른 개념으로 봅시다. 쌤 1대1 함수랑요 1대1 대응은 누군가가 누구를 포함하는 케이스입니다. 집합관계로 봤을 때 1대1 대응과 1대1 함수가 누가 누구를 포함하는 케이스일까요? 얘랑 누가 누굴 포함하는 케이스일까요? 함수가 대응을 포함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1대1 함수라는 거는요, 서로 크로스가 제가 겹치지만 않게 다 쏘면 되는 거고, 1대1 대응이라는 거, 잘 들어?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서로 쌌을 때 겹치지도 않아야 되지만 남는 것도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집합관계로 나타내면요, 1대1 함수라는 개념은요, 1대1 함수라는 개념은 1대1 대응이라는 개념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자, 요런 케이스가 됩니다. 알겠어요? 이해돼요? 거기 다 나와 있을 텐데요. 맞죠? 자,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그럼 장인이 봐봐. 쌤, 1대1 대응이란 말은 1대1 함수는 당연하겠죠. 서로 안 겹쳐야 돼. 그리고 뭐였다? 치역과 공력이 같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남는 놈이 없다는 말이에요. 얘는 치역과 공력이 다르죠. 공력은 1, 2, 3, 4지. 치역은 1, 2, 3이지. 맞지? 그러니까 아 치역과 공력이 같은 거를 같으면서 1대1 함수인 거야. 알겠나?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봐봐. 1대1 대응이라는 건요, 쌤 다 정리해놓은 거 다 보고 적든지 하세요. 1대1 대응이라는 건요, 항상 증가 함수 또는 감소 함수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쌤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X가 어떤 거를 따라간다, 맞지? 자, 내가 이거 좀 이따 봐줄게요. 지금 여기서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쌤, 하나 봅시다. 그러면 하나, 이따 말부터 하고 봅시다. 쌤, 얘는요, 함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 함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둘 다 함수 맞니? 네. 자, 함수 찾는 방법이 뭐였죠? 쌤, 아까 얘기해줬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3번. 어떻게 선거서? 3직선. 세로로.
맞나? 왜? 내가 지금 다른 일직선 또 보여줄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끊는지를 알아야 돼. 함수는 어떻게 그어요? 이렇게 끊나? 네. 그래서 몇 점에서 만나야 돼? 한 점. 자, 옆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거 몇 개 만났죠? 2개. 얘는 몇 개 만났어요? 2개. 맞나? 자, 1대1 대응이라는 거는요,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함수를 그 있을 때 옆으로 꺼보면 돼요. 얘는 한 점에서 만났지. 그러니까 1대1 대응이에요. 자, 내가 왜 그런지 보여줄게 지금. 자, 쌤, EX의 값에서는 여기서 만나나? 네. EX가 다른 애한테 누구 쏜 적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맞나? 네. Y 값이 그렇다고 다른 애한테 맞은 적도 있어 없어? 없어요. 내가 요때 X가, 맞나? 요때 Y한테 쌓았다, 맞지? 맞지? 그러면 EY는 다른 애들한테 맞은 적 없죠? 1대1 대응이나 1대1 함수는 일단 내가 한번, 내가 1 기준이야. 내가 맞았어, 맞지? 맞나? 내가 맞으면 다른 애들은 나를 못 찍잖아, 지금. 맞지? 근데 얘는요, 이게 y가 막 2라고 칩시다. 됐지? 그러면 쌤,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이면 이 점을 우리 뭐라 불러요? 마이너스 1,2라고 부릅니까? 그럼 이 점을 우리 뭐라 불러요? 1,2라고 부르겠죠. 이게 1이라면. 맞나?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봤을 때 헷갈리지. 이렇게 보면 바로 이게 돼. 쌤, x가요 뭐 이렇게 여러 개 있어. 맞지? 이렇게 여러 개 있어요. 그때 y가 어떻게 돼 있어? 쭉 이따가 2 있고 이렇게 있지? 맞나? 마이너스 1이 누구한테 갔어요 지금? 2한테 화살표 날렸는데 1이 다시 누구한테 날리는 거야? 2한테 날리는 케이스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1대1 함수 자체가 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은 일단 쏘는 놈도 한 명한테 쏴야 되지만 맞은 놈도 한 명한테 맞아야 돼. 맞죠? 쏘는 놈의 한 명이 두 명한테 쏴버리면 그건 함수 자체가 안 된다 했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미팅 나와가지고 야, 니네 오늘 이대로 놀자. 이렇게 하면 이거 많이 안 맞잖아. 맞지? 근데 함수는 돼. 맞는 놈이 두 개 맞을 수 있어. 내가 미팅 나갔어. 여자들이 나 좋아서 다 찍었어. 그러면 왜? 니 왜 웃는데? 쌤이 여자친구 수입한다. 여자친구 이거 다 본다. 자, 이거 다 했다. 맞지? 맞나? 다 날 찍었어. 그거는 함수는 되지. 왜? 쏜 놈이 알아서 한 명이 한 개씩 쐈으니까. 맞은 사람이야. 어쩔 수 없잖아. 억울하지만. 다 왔으면 다 좋다는데 뭐. 맞지? 근데 이건 1대1인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맞은 놈이 똑같이 다,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쏜 놈도 한 명이고 맞은 놈도 한 명이 돼야 돼. 근데 지금 2라는 값이 두 개가 나왔지, 옆으로. 맞지?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1대1 함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어요? 됐나? 그러면 1대1 함수는요, 자, 문제에서 정의역이 만약에 뭐 여러 개로 나오가지만 일단 뭐 그건 좀 나중에 하고, 일단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증가함수 아니면 감수예요. 무조건. 왜? 봐봐, 이거 입장에서 보면 감수죠. 내가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한다. x가 2보다 클 때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한다. 이런 거 배웠잖아. 맞지? 중3 2차 함수 파트 할 때. 얘는 지금 어디 파트야? 증가하고 있지. 얘는 내려가니까 감소하지. 증가와 감소가 같이 나오는 그래프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 칩시다. 됐어요? 됐나? 쌤, 여기서 여기까지는 뭔데요? 감소. 여기서 여기까지는 증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감소예요. 맞나? 근데 요때 요값이 y값이 1이었대. 됐나? 근데 마이너스 1 넣어도 1 나오고요. 3 넣어도 1 나오는데 그러면 1은 두 명한테 맞은 거지 지금. 맞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케이스가 생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쭉 증가하거나 쭉 감소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게 뭐야? 1차식이지. 맞나? 3차식도 되긴 됩니다. 어떤 케이스? 3차식이 2차식이 몇 번 굴곡? 한번 굴곡. 3차식은 몇 번 굴곡? 두 번 굴곡. 4차식은 세 번 굴곡. 5차식은 네 번 굴곡이야. 알겠니? 계속 맞출 수 있어. 근데 그럼 얘는 지금 몇 번 굴곡됐어? 두 번 굴곡됐지. 그러면 3차식은 안 되겠네요. 그런데 3차식도 될 수 있어. 어떤 경우냐면 이전하고 요 감소되는 부분 있지. 여기서 방금 다시 올라가잖아. 다시 여기서 내려가지. 요 지점하고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경우가 있어. 쌤,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다시 내려가는 거야. 이거는 그냥 쭉 감소하거든요. 맞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그래프가 뭐냐면 x3제곱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 넣고 2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마이너스 3차지만 절대 안 만나요. 두 개 이상 안 만난다고.
이 정도까지 나올 필요가 없고요. 요거 고의 내용이야, 실제 내용으로. 이 정도까지 나올 필요 없고, 선생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서 했는데, 결론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뭐다? 1대1 대응이란 말은 뭐다? 증가하고 있거나, 쭉 증가하거나, 또는 뭐 하거나, 쭉 감소하는 거다. 알겠어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할 때만 나타나는 형태다. 그게 1대1 대응이, 여기 좀 빠져있죠? 맞나? 맞아요?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됩니다. 1대1 대응은 실제로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문제 풀 때 알겠죠? 쭉 증가하거나 쭉 감소하는 형태입니다. 알겠어요? 계속 감소하거나 계속 증가한다. 내가 뒤에 나온 역함수랑 같은 문제 또 설명하면요. 얘가 또 나온다. 알겠니?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항등함수 한번 볼게요. 항등함수. 자, 봐봐. 쌤이 지금 함수를 종류가 총 4가지가 있어요. 자, 함수는요, 쌤 크게 4가지, 아니, 크게 따지면 5가지죠. 그냥 함수. 맞나? 그냥 함수가 있고요. 쌤 1대1 함수도 있어요. 맞지? 그 다음에 1대1 대응도 있어요. 적지 마라. 순서도 다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였냐면, 항등함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상수함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배울 건 이거 끝입니다. 그러면 우리 나머지 두 개가 나왔네. 항등함수와 상수함수 맞지? 맞아요? 항등함수하고 상수함수가 뭐냐 하면 말만 이렇게 해놓으면 헷갈리죠. 쌤이 또 봅니다. 자, 우리 어디 놀러 왔어? 맞지? 놀러 갔어요. 자, 그러면 이거 볼게요. 이거 1대1 대응이지? 쌤, 항등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요, 항상 같다잖아. 맞지? 맞나? 내가 1이야. 맞지? 어떤 함수 규칙에 따라서 숫자를 딱 집어넣었다. 그럼 다시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단 말이야. 내가 2야. 2를 딱 집어넣으면 Y도 뭐로 나온다? 2로 나온다, 이 말이야. 3을 집어넣으면 3 나온대요. 4를 집어넣으면 4 나온대요. 이런 게 뭐예요? 항등함수야. 그러면 대표적인 항등함수는 뭘까요? 대표적인 항등함수는 뭐예요? 그죠? X1 집으면 Y 1대뿌리고, X2 집으면 Y 2대뿌리고. 그래프로 따지면 뭐 돼버려? 요거죠, 요거. Y는 X는 요거 45도로 꺼지는, 맞죠? 요거를 보고 Y는 X가 뭐예요? 아, 그러면 항등함수는 1대1 대응입니까? 생각해봐. 항등함수는 1대1 대응이에요. 맞죠? 서로 겹치게 쏘나? 그렇다고 한 명이 두 명 쏘나? 아니지, 1이? 3하고 2를 쏘진 않잖아. 1은 무조건 누구한테 쏘는 거야? 1. 1은 무조건 2한테. 서로 겹치게 안 쏘고 다 맞춰서 쏘겠지. 맞죠? 그래서 쌤, 항등함수는 뭐? 1대1 대응 안에 포함돼. 알겠니? 이거 그거도 안 돼 있네. 그 앞에 표지 있잖아. 앞에 거기다 같이 넣어도 돼요. 앞쪽에 보니까 배달은 그려져 있던데. 됐죠? 항등함수는요, 1대1 대응에 속합니다. 됐니? 이 개념이 중요한 파트야. 그래서 쌤 지금 조금 계속하는 거야. 내용은 별거 없어 보이지만. 자,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뭐냐? 자, 일단 쌤이 한번 그려놓을게요. 항등함수는 똑같이 한번 그려놓을게요. 저것처럼 위에 가서. 항등함수는 얘입니다. 알겠어? 됐죠? 그 다음 상수함수는 뭐냐? 예,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걸 써먹으면 애들이 오 막 했는데. 상수 프로야구 선수 아나? 프로야구 선수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옛날 애들은 여자애들이 그 삼성 라이온즈 보면 김상수라는 유격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걔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프로 구단에서 연봉도 꽤 받으면서 19살 때부터 프로에서 뛰었거든요. 그래서 막 사람 누나 팬들 막 와쳐. 키도 크고 애도 좀 잘생겼어. 그래서 막 지금 그거 까이런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좀 역으로 너무 못해 다시. 근데 그 내가 뭐라 했냐면 여자애들이 다 걔 하나만 찍는 거야. 다 좋아하는 거야. 그 팀에서. 왜? 전부 다 수육 나가지고 아이씨는 뭐 이런데 걔만 파릇파릇한 늙은 또래 아이들 맞지? 근데 키도 크고 근육도 좋고 또
야구도 잘해. 지금도 주전 멤버입니다. 지금 현재도 결혼했습니다. 자, 일단 그걸 얘기해서 얘기해 줄 거는 내가 뭐라고 했냐면 멤버가 그때 당시 어떻게 중요하면 이렇게 했어. 1, 2, 3 상수 1, 2 전부 다 누구 친구다 이 말이야. 자, 무슨 말이냐. 상수 함수란 말은 그 어렵다는 표정. 자, 들으세요. 그래, 안 까먹으면 제일 좋잖아. 나중에 가겠지. 이상한 쌤한테 배워가지고 이상하게 돼 있다고. 근데 그래놓고 안 까먹으면 되지. 1, 2, 3, 4 했다 맞지? 1, 2, 3, 4 했다 맞죠? 맞나? 상수 함수라는 거는요 몰빵 가는 거야. 몰빵. 얘들로 가고 얘들로 가고 얘들로 가고 얘들로 가는 거. 이걸 보고 뭐라 불러? 상수 함수라고 불러. 그러면 쌤, 상수 함수는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요 이거요. 상수 함수는 대표적인 예가 Y는 K. K가 뭐냐 하면 숫자의 숫자. 그냥 아무거나 아는 숫자. 그럼 그래프 대충 어떻게 될까? 이거예요. 1,2, 2,2, 3도 2, 4도 2, 5도 2, 다 1로 찍는데, 다 1로 찍는데, 만약에 이걸 5,000원. 맞지? 그니까 1,2, 2,2, 3,2 다 점 찍었는데, 점들 다 모아보니까 뭐다 그래? 1로 찍선다는 거지. 맞지? 그래서, 아, 얘를 보고 우리는 뭐라 본다? 상수함수라고 본다. 됐어요? 됩니까? 자, 요런 케이스가 있더라, 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개수 구하는 방법이 또 날라갔네요. 이 책 너무 쉽게 만들었나? 아니면 너가 안 되는 건가? 안 나올 리가 없는데. 자, 개수 구하는 방법입니다. 적으세요. 적으세요. 쌤, 이렇게 합니다. 정역의 개수. 아니, 일단 적은 거 보고 와요. 하고 보고 와요. 정역의 X가요. 그래, 이렇게 하죠. 정의역 X의 개수를 N개로 공역의 개수를 N개로 아니요 일단 그러니까 가 보고 하라고 나도 몰라 X, Y, Z 치역을 Z로 합시다 됐나? 얘를 L개로 합시다 다 갈로죠 네? 네 저 갈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부터 봐 자 무슨 말이냐면요 봐라. 얘로 들어준대, 얘로. 1, 2, 3, 4. 이래야 돼. 됐나? 첫 번째 봐봐. 함수의 개수는 몇 개인가? 함수의 개수부터 옵니다. 자, 함수는요. 규칙만 하나만 있으면 돼. 누가 지켜주면 돼. 어, 화살표 쏘는 놈이 안 쏘거나 두 개 이상 쏘지 않으면 돼. 무조건 지가 하나만 쏘면 돼. 그게 누구한테 쏘든 간에. 맞지? 그럼 잘 생각해요. 쌤, 얘요. 얘가, 얘 입장에서 봐. 네가 여기 딱 서 있어. 맞지? 마음에 드는 애가 여섯 명 있네. 여섯 명 중에 한 명 골라래. 그럼 내가 택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되겠죠? 여섯 개. 맞나? 그럼 얘로 택할 수 있는 게 몇 개가 돼? 맞아요. 얘가 택할 수 있는 경우는 또 몇 가지? 6가지. 얘가 속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있어요? 맞나? 어, 쌤, 얘는 이렇게 되겠네. 자, 보세요. 이거 접근을 하는 거 아니야? 됐어요? 그 다음, 쌤, 그러면. 1대1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돼요? 얘가 몇 개 쓸 수 있어? 내가 이거 공식 적어줄 건데, 공식 외워라고 소리 안 해. 이거 지금 이렇게 풀어야 돼. 내 말하는 대로 이해돼서 풀어야 돼. 얘가 쓸 수 있는 거 몇 개? 6개. 어? 근데 얘는 얘랑 형식 친해. 어? 야가 야 찍었네. 그럼 난 잘 안 찍어야지. 그게 1대1 아닌가? 맞지? 그럼 야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밖에 없어? 5개밖에 없어.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4개.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3개. 맞나? 쌤, 1대1 대응은 여기서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1대1 대응은 이게 남아야 돼. 아, 저 남지 않아야 돼. 맞지? 이렇게 돼야 돼, 맞지? 맞나? 그렇게 됐다 치고 하자.
요거 없다 치고 하자. 그럼 어떻게 돼? 첫 번째 1번이 쏠 수 있는 거 몇 개? 네 개. 네 개. 네 가지 중에 한 명 선택할 수 있잖아. 맞지? 네. 두 번째는? 세 개. 세 개. 선택권을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그렇다고 세 개 날리는 게 아니고. 네. 네 번째는? 두 개. 세 번째는 두 개, 네 번째는 한 개. 만약에 이거 없다는 가정 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없다는 가정 안에서 어떻게 돼요? 됐어요? 네. 그럼 다시 셋. 항등함수도 그렸죠. 맞나? 네. 항등함수는 어떻게 돼요? 항등함수도 이거 없어야 되겠죠, 지금. 맞지? 항등함수는 어떻게 돼요? 1은 누구한테 써야 돼? 1. 2는? 2. 3은? 4. 4는? 4. 몇 가지 경우가? 한 가지죠, 한 가지. 그 상황 통째로 내가 보는 거잖아. 한 가지밖에 없죠. 1은 1한테 쐈었고, 2는 2한테 쐈었고, 3은 3한테 4. 맞지? 한 가지. 시험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죠. 사항수 함수는? 그렇지, 왜냐하면 1이, 2든 3이든 4이든 너무 반해가 하는 쪽에 몰빵하는 거잖아, 지금 사항수 함수는. 맞죠? 그러니까 얘가, 얘들이 몰빵으로 1을 찍을 수도 있고, 2를 찍을 수도 있고, 3을 찍을 수도 있고, 총 몇 번? 여섯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맞니? 그러면, 쌤이 공식이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이걸 볼게. 쌤, 얘를 M으로 뒀어요, 나는. 얘를 N으로 뒀어요, 맞지? 네. 맞나? 네. 당연히 지금 맞은 애를 기준으로 해서는 Z를 넣었지만, 실제로는 원래대로라면, 요걸 해서 쌤 Z를 넣어야 되겠지, 굳이 따진다면? 네. 맞지? Z를 넣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원래는 요런 경우는 제외하고 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를 두 개 그려야 되잖아. 이건 1대1 대화하고 황등이 될 수가 없잖아. 맞지? 그래서 내가 문제 보면서 알아듣던 거야. 자, 그럼 굳이 따진다면 얘는 혹시 과식인다면 어떻게 될까? 선생님, 얘는요? N에 M승이 돼요. 책에 이렇게 나오... 아니, 안 나왔나? 하여튼 1에 나와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얘는요? 얘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1 곱하기 몇 개 해야 돼요? 여기 여기 몇 개 돼야 돼요? N N 개 돼야 되지. 이게 지금 네 개니까 네 개 나왔잖아.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야 돼? N-M 플러스입니다. 얘에서 M 얼마 돼? 얘에서 F면 얼마 돼? 내 개수 가는 방법 얘기 안 줬니? 뒤에서 앞에 거 빼고 더하기 1 하라며. 얘에서 F면 얼마 돼? 이게 큰 수잖아 지금. 얘에서 F면 얼마 돼? M-1 하나. 네. 더하기 1 하면 E M 개. 맞아. 아, 무슨 말 이해 안 되나? 자, 이거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진짜 몰라도 돼요. 내가 하는 방법으로 가라 했어. 근데 이해는 돼야 돼. 이거는 공식 외우는 게 아니야. 됐어요? 1대1 대응은요? 그 같을 때지만 1까지 곱하면 돼요. 맞죠? 얘는요? 1. 얘는요? 네. 어, 네. 됐어요? 네. 여기 6개. 1대1 대응에 왜 N 곱하기 N-1 이렇게 해요? 1대1 대응이 똑같다 했잖아. 그럼 4, 3, 2, 1. 6개 있으면 6, 5, 4, 3, 2, 1. 10개 있으면 19, 8, 7, 6, 5, 4, 3, 2, 1. N 개 있으면 N,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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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쭉 가서 1까지. 됐어요? 네. 자, 그러면 너가 뭘 그려놓는 게 좋구나. 이거 적어봤지 이해 안 되고요. 나중에 쳐다보면 저게 뭐지? 맞죠? 맞죠? 이거 보는 게 낫겠죠? 네. 맞지? 단, 쌤이 이거 적어놓는다. 단, 얘들은 뭔데? NX와 NY가 같다는 가정에서 얘기한 겁니다. 네. 이해돼요? 네. X의 원수에서 Y의 원수에 같다는 가정에서 얘기한 거야. 네. 됐죠? 자, 요거는 안 적어도 되겠죠? 네, 찍을게요. 그렇게 또 이상한 거지. 찍을게요. 됐어요? 적게. 찍었어요. 안 보이잖아. 진짜 찍고 올려. 그 찍는다고 하잖아. 아니야. 자. 왜? 아! 아, 아, 덜 찍었어, 아직? 한 시간 찍었어요. 절정 아니에요. 잠깐만, 잠깐만. 선생님, 이거 아빠하고 이거 꺼낸다, 그러면.
자, 그거를 카톡방에 올려. 됐지? 지금. 올려라, 빨리. 인성. 너 사실 전할 거잖아. 됐어요? 그냥 어울려. 너한테 줄게. 얘 조이 줄게. 아, 지금, 그러니까 지수는 안 주겠다. 이런 거네, 내 말이. 나가. 아니, 단톡방에 올리면 수업할 거잖아요. 뭘? 그냥 바로 수업할 거잖아요, 지금. 아, 지금 그런 의도가? 네. 알고 있네. 난 계속 시계 보면서 빨리 해야 되는데, 가고. 야, 동상, 너가 보을 때 봐봐라. 얼마나 답답한데. 갑자기 그거 있으면. 수업 받아봐라, 갑자기. 1개 넘으면 되죠. 안 잘랐어요. 웬만해서는. 니야 너 여기 톡톡 떠들면 뭐가 좋은데? 누구도 동상 볼 때 느낌도 잘 모르니까. 맞아. 맞아요. 나 근데 왕실판 지우고 넘어가는 거 100명인데. 다 했어요. 천천히 해라. 자, 옵니다. 꽉 갑니다. 자. 대역관계가 주어진 겁니다. 잘 보세요, 이제. 중요한 거니까. 오, 시끄러. 볼게요. 1대1 함수 돼 있네. 1대1 함수 들어요. 맞지? 일단 1대1 함수란 말은 뭔데? 써놓은 놈이 서로서로 안 겹치게만 쌓아주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럼 돼야 돼. 돼, 귀여워. 또. 니은 돼요. 어, 니은 돼요. 또. 지금 안 돼요. 니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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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 1대1 대응도 안 해요. 1대1 대응은 뭔데요? 니은 돼요. 1대1 대응은 남는 놈도 없어야 돼. 맞지? 그러면 요 안에서 찾아야 된다. 당연한 거죠. 1대1 함수이면서 남는 게 없는 걸로 찾아야 되니까 이거 볼 필요가 없고 요거 안에서 이제 골라야 되는 거죠. 맞지? 그러면 기은? 안 돼요. 비어요. 니은은? 안 비어요. 니은은? 이렇게 보면 되죠? 네. 이해했나? 네. 항등 함수는요? 니은. 니은. 상수 함수는요? 디귿. 쉽다. 그 다음, 문제에서. 바둑. 문제 봅니다. 바둑. 1, 2, 3, 4 돼 있나? X에서 X로 가는 함수입니다. 얘는요? 1은 누구한테 갔어? 1, 2는? 2, 3은? 4. 4는? 4. 쭉 증가하고 있는 케이스네? 네. 맞지? 일단 쭉 증가하고 있는 케이스는 누구다? 아, 이걸로 못 가시죠. 왜 기억을 못 보냐. 1대1 함수 찾자. 1대1 함수 뭔데요? 1일 때 한 명 나왔지? 네. 2일 때 한 명 나왔지? 3일 때 한 명 나왔고, 4일 때 한 명 나왔지? 네. 기억되나? 네. 맞나? 니은은요? 돼요. 니은 되나? 대신 3도 4로 쓰고, 4도 4로 썼잖아. 아. 맞아요? 네. 그럼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맞나? 그 다음, 디귿은요? 돼요. 서로 겹치기지 않게만 잘 쌓아놨다. 맞지? 맞아요? 네. 리을은요? 안 돼요. 안 돼. 리을 그냥 보세요. 이거 뭔데, 리을? 상수. 상수 함수 알죠? 다 4로 몰아놨잖아. 1대1 대응은요? 기억. 기억되나? 네. 기억도 되죠? 여기서 뭐 정의에 언급이 1, 2, 3, 4밖에 없기 때문에. 맞죠? 남는 거 필요 없잖아. X에서 X니까 XY가 똑같단 말이니까 남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맞죠? 그 다음, 항등 함수는? 1일 때 1, 2일 때 2, 3일 때 3. 뭔데요? 기억. 됐어요? 네. 됐나? 네. 그 다음 214번 볼게요. 1대1 대응인 것만 골라래요. 쌤, 1대1 대응만 고르래. 아까 내가 얘기했다. 편하게 생각해라.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쭉 증가하거나 쭉 감소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그래프, 1차 함수 그래프가 대표적입니다. 또는 X세제곱, X 뭐 이렇게 나오면 되지. 마이너스 X세제곱. 이런 식으로 된다. 이 말은. 자. 됩니까, 이거? 네. 네. 이거 보고 우리 뭐라 불러요? 다 4를 올린다, 이 말이야. X가 뭐가 되는, 맞지? 맞아요. 그 다음 얘는요? 절대값 나오면 아까 우리 어떻게 그랬어? T 올라가듯이, 어? 감소하다가 올라가네. 그러면 쭉 감소하거나 쭉 올라가는 그래프가 아니다, 맞지?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라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예로 볼까요? 쌤, 마이너스 1은 얼만데요?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근데 쌤, X에 1집으로도 얘도 누가 썼어? 1. 1로 썼고요. 그러니까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없다. 됐어요? 얘는요? 안 돼요. 안 되죠. 2차 함수는 대놓고 올라가다 올라가잖아. 맞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
다음에 해당하는 그래프만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아이씨 뭐야 나는 얼마 없어서 했지만 이게 한쪽에 다 붙네. 이게 이거 내가 다 풀어준 게 아니었나? 이거 내가 왜 풀어줬지? 이렇게 보세요. 겁니다. 275번. 왜? 망했어요. 왜 망해? 아, 그 숙제 더러워. 갑자기 중간에 나오더라? 네. 아, 진짜 망했어요. 봅시다. 일단 천천히 해, 천천히. 자, 이틀이 됐는데. 자, 봅시다. 해당하는 그래프만을 보기에서 고르셔도 되겠다. 맞지? 천천히 하자. 1대1 함수 뭔데요? 어떻게 알아서 아까 내가? 1대1 함수. 관계부시계. 1대1 함수 어떻게 그거 보고 알았어? 왜 그거 나왔어? 관계부시계. 맞나? 네. 그럼 예를 들어 되나 이거? 네. 기억되나? 네. 얘는요? 안 돼요. 얘는? 돼요. 돼요. 리얼은요? 안 돼요. 안 되죠? 맞나? 여기서 꺼버리면 엄청나게 많이 먹고 또는 여기서 꺼버리면 안 만나잖아. 맞지? 네. 얘는요? 안 돼요. 얘는요? 안 돼요. 얘는요? 될까요? 됩니다. 알겠어요? 네. 돼요? 네. 근데 뭐가 새로 끝난 거죠? 1대1. 됐나? 네. 그 다음 비읍은요? 되나? 됐어? 네. 1대1 대응은요? 이 안에서 하더라. 맞지? 1대1 대응은요? 1대1 대응하고 1대1 함수하고 차이가 뭐라 했어? 남는 게 있느냐 없느냐? Y값이 비어진 데가 있느냐 없느냐? 자, 1대1 대응 됩니까? 기억? 되죠? 네. 맞지? 이게 그래프가 여기서 끊기기 때문에 여기서 안 나온 것 뿐입니다. 맞죠? 얘는요? 뒤로 떼야 돼. 뒤에 만 망했어. 니 저 안에 잔대잖아. 아, 어? 아니에요. 얘는 아니죠. 1대1 대응은 이 안에 있어만 고를 수 있으니까. 네. 그 다음 리얼은요? 아 리얼이다. 미음은요? 안 돼. 미음이 안 될까요? 저 밑에서 밑에 못 내려가. 그렇지. 얘는 이게 유리함수라고 우리 좀 있어 배우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요하고 만날 것 같으면 안 만나요. 계속 가까워지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합대시켜 보면 또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것도 합대시켜 보니까 또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합대시켜 보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지는 않는데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자 그런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얘가 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 없어? 안 돼요. 여기서는 1대1 함수는 다 되지. 네. 근데 EX의 값이 안 돼. Y값에 쏘는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은 돼야 돼. 안 되네. 아까 얘기했잖아. 정의역과 공, 그러니까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는데 맞나? 여기서 공역은 뭔데요? Y축이지. Y전체지. 맞나? 잘 들어. 1대1 대응은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맞은 놈이나 원래 있던 애나 다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남는 놈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맞지? 근데 지금 이 그래프는 뭐냐면 X는 다 싸. X는 야수로 몇 개 뭔가 이렇게 나오겠지. 됐었고, 얘는 였었고, 얘는 였었고, 얘는 였었고, 얘는 였었고, 다 쏘는데, 이쪽 X가도 어차피 이 그래프 이렇게 해서 쏠 거란 말이야. 맞지? 근데, 이게 지금 Y 값이 모임이 여기 보면 여기도 이렇게 모이고, 여기도 이렇게 모이고, 여기도 이렇게 모이면 Y 값이 더 여기 있잖아, 지금. 맞나? 맞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Y 값 맞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x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쭉 해서 막 나왔어. 100까지 나왔어. y는요? 쭉 쏘는데 얘도 쏘고 다 쏴. 다 쏘는데 다 쏘고 남은 거 보니까 이 밑에는요? 음수 애들이 다 남은 거야. 음수는 아직 한 명도 음수한테 쏜 적이 없잖아. 음수한테 쐈단 말은 점이 잠깐 밑에 있어야 되지. 맞죠? 이 음수가 남아있단 말이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은 되지만 1대1, 아니 미안 1대1 함수는 되지만 1대1 대응은 되지 않아요. 알겠어요? 조금 더 익숙해져야 됩니다. 알겠어? 자, 이런 그래프고, 그 다음, 비율은요? 네. 이렇게 되죠. 왜? 항등함수는 아까 뭐라 했어? 얘도 되면서 얘도 되는 거였지. 네. 맞아요? 네. 그 다음, 항등함수는요? 상수함수는? 1대1 함수, 비율이 왜 1대1 함수인지 모르겠어요. 1대1 함수는 남는 건 상관없어. 서로 겹치지 않으면 되잖아. 근데 가로를 이렇게 그으면. 어, 봐라. 몇 점에서 만나는데? 몇 점에서 만나? 한 점인데. 어, 한 점인데. 저기 굴곡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X 이쪽에
안 봤잖아요. 어. 그러면 그 사이에 보면 이렇게 가려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니 지금 얘기한 데 그런 거잖아. 여기 그런 거잖아 지금. X축이랑 저 사람 사이. 아 저기 B칸 있는데 저기. 근데 계속 내려간다 했잖아. 그럼 계속 내려가잖아. 그래도 한 점. 아니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말이야. 그래요?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Y값이 맞은 것만 있다고. X는 다 쌓았는데 Y가 빈자리가 있으면 안 된다고. Y값이 남은 것만 있으면 안 된다고. 근데 얘는 내가 요거는 일부러 여기 얘기했지만 이 부분이 대놓고 나오는 거잖아. 이 부분은 절대 안 나오잖아. 맞지? 네. X에 뭘 집어넣든 얘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이 말은 X가 누굴 집더라도 음수는 안 집고 있단 말이잖아. 맞나? 근데 서로 다르게는 찍고 있지, 저분 X가. 네. 맞지?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가 되는 거야. 야, 생각 조금만 더. 생각 조금만 더 해보세요. 이게 약간은 헷갈립니다. 원래 그래. 근데 내가 진짜 쉽게 알려주려고 노력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 볼까? 77번. 네. 두 집합이 됐어요. 잘 들어. 중요한 거야. 1대1 대응됐나? 1대1 대응하면 아까 내가 뭐부터 기억하라 했어? 1대1 대응하면 내가 뭐부터 기억하라 했어? 치역과 공이 같다 이거 말고 더 중요하다 하는 게 뭐였어? 증가 함수구나. 감소 함수야 무조건.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간 거라고. 맞지? 그럼 잘 봐. A가 양수면요. 증가, 이게 A가 양수면 기울기가 양수란 말이지. 그러면 기울기가 어떻게 돼? 이렇게 올라가나? 네. 그럼 X가 커짐에 따라 Y값도 어떻게 돼요? 커져요. Y값도 커지지. X가 어느 쪽으로 가면 따라 Y값도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 네. 그래서 X가 0일 때 가장 작은 뭐가 나와야 돼? 3 넘을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는 이 범위 안에서 봐봐. 얘가 1대1 대응이래. 1대1 대응이란 말은 3 누구한테 맞았겠지. 분명히 남는 게 없어야 되니까. 근데 0이 이 뒤에 있는 5한테 쌌대 만약에. 그러면 누군가가 이 사이는 누군가가 얘를 쌌을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돼버리지. 맞아요? 네. 그걸 좌표로 나타내면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럼 이걸 그래프로 만약에 그렇다 치자. 맞죠? 그러면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 없어? 아니에요. 없잖아. 그래서 무조건 쭉 내려가거나 무조건 쭉 올라가야 돼. 이해되겠어? 네. 어차피 뭐 내가 태워줄 건데. 자 일단 얘는 그래서 0 넣으면 무조건 뭐 나와야 돼? 그러나 2 넣으면 무조건 뭐 나와야 돼? 9 나와야 돼. 그래서 0 넣으면 뭐 나온다? 3 나옵니다. 게임하세요. 0 넣으면 3 나오는데 3은 B가 네. 맞나? 네. 그러면 또 2 넣으면 9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가 9입니까? 원래대로 따지면 네. 맞지? 근데 B가 3이라며 네. 그럼 A도 3 돼야 되나? 네. 아 그래 3, 3입니다 이런데 그럼 다시 쌤 만약에요 문제가 쌤 이게 일어나면 어떡해요? 만약에 됐어요. A가 0보다 작다는 경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요 제일 작은 거 넣었을 때 제일 크겠지. 왜? 그래프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X가 왼쪽에 있는 게 제일 작은 거 아이가? 네. 그때 Y값이 제일 큰 거 아이가? 네. 맞죠? 그러니까 X가 제일 작을 때 Y값은 뭐가 나오는 거야? 큰 거야. 그때는 좌우 조합을 어떻게 해야 돼? 0, 9랑 2, 3으로 조합해야 돼. 얘 조합은 뭔데요? 0, 3, 2, 9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얘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맞나? 아까 그 풀었던 문제 있지? 아까 함수 언급하면서 내가 풀었던 거 답 두 개 나온다 했잖아. 기억나나? 네, 네. 답 두 개 나온다 했잖아. 그게 왜 두 개냐면 이거 때문에 두 개인 거야. 아까 풀었던 거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0이 아니다 해서 다 한 게 안 되고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알겠어요? 네. 일단은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그 다음 81번 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의 F와 G는 F는 함수이래. 잘 봐. 이 대놓고 F가 항등이래. 그럼 이건 뭔데요? 마이너스 3이겠죠. 항등이라며. 지하고 똑같은 걸로 나온다며. 네. 맞나? 항등은 지하고 똑같은 거 나오잖아. 5 넣으면 5 나와야 되고 6 넣으면 6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100 넣으면 마이너스 100 나와야지. 네. F가 항등 함수인데 마이너스 3 넣었대. 그럼 뭐 나와? 마이너스 3. 근데 쌤 모든 실수에 대하여 GX는 4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렇지. 누군가가 있는데 그 X값들이 전부 다 누구한테 다 쏘고 있는 거야? 4한테 다 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 6의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냥 G가 그냥 무조건 뭐 나와. 4야. 나한테 얼마야? 1이에요. 1. 하우스 한 번씩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씩 와야 될 수밖에 없죠. 일반적인 모든 범위 안에서. 모든 범위 안에서 그래요. 알겠나? 근데 이건데 봐봐. 내가 이렇게 했어. 쌤, 정역을요. 마이너스 1과 0과 1로 나왔어요. 됐나? 맞지? 근데 X세제곱. 정역이 내가 제한돼 있지. 지금 세 개밖에 없지. 이것때문에 요거 한 개가 없죠. 마이너스 1로도 마이너스 1 나오고 0로도 0 나오고 1로도 1 나오고. 맞지? 항등함수가 내가 대표적인 예라고 했잖아. 아까 Y, X는. 그건 언제? 모든 실수 다 되는 거야. 그거는. 됐나? 이거는 모든 실수는 안 되지. 이거 1억분 8억분이거든. 맞지? 그러니까 아 이런 것도 항등함수는 돼. 정의역에 따라서 항등함수는 다 바뀝니다. 알겠어요? 됐죠? 당연히 그 찾는 방법도 연습해야 되고. 그 다음 어? 봐 이게 나오잖아 이거. 나오는데 아 밑에 나오나? 밑에 이제 적혀있네 공식이. 공식이 밑에 적혀있나? 네. 그냥 해보자. 그냥 봐봐. 왜 적었지? 봐라. 미안해. 내가 책을 안 봤는데. 내가 고등학교 1학년 거랑 고등학교 1학년 밑에 거랑 책을 안 보거든. 그냥 나 지금 처음 본 거야. 그냥 처음 보고 푸는 거야 그냥. 자 봐라. X에서 X로의 함수를 아까 내가 했다. 천천히 계산해. 얘 몇 군데 쏠 수 있어? 세 군데. 얘는요? 세 군데. 얘는요? 세 군데.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너가 공식 좀 외우지 말라고. 그럼 얼마 돼요? 27 됩니까? 네. 됐어요.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1대1 대응률 없네. 맞지? 쌤, 얘가 몇 군데 쏠 수 있어? 세 군데. 세 군데, 맞나? 그러면 얘는요, 의리를 지키기 위해 대해서? 두 군데. 맞? 쏘는 안 찍을 거 아니야? 두 군데. 그 다음에는요? 무조건 남은 데 찍어야지. 어쩔 수 없잖아. 맞지? 그 다음에, 상수함수를 해봐. 상수함수는요, 몰빵가는 케이스거든? 다 0 가거나, 다 1 가거나, 다 2 가는 경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세 개 돼야 되겠죠? 맞나? 맞아요? 네. 항등함수래요? 한 개. 됐습니까? 이해 되겠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항등함수 한 개밖에 안 나와요? 네. 무조건.